안녕하세요, 서연입니다. 오늘 준비한 영상은 카즈미 비바돈 플러스에 대한 리뷰입니다. 제가 최근에 돔쉘터를 되게 많이 검색했었는데 어떤 거를 구매하는 게 좋을까라고 고민을 많이 하던 차에 카즈미 비바돈 플러스가 출시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들었어요. 카즈미 비바돈 플러스를 구매하러 갔을 때 1시간 30분 만에 품절이 되는 것을 눈앞에서 봤었습니다. 그럼 그 품절된 이 국민 쉘터 한번 살펴볼까요? 카즈미 장점! 가방마다 롱을 해놨어요. 그래서 팩, 루프, 포대, 가운데 시트, 루프 플라이. 그래서 뭐 아, 이건 뭐지 저건 뭐지 막 볼 필요가 없이 딱 넣어놓고 꺼낼 때 편할 것 같아요.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텐트를 쳐보겠습니다. 이번에 갔던 캠핑장 데크가 직사각형이었어서 팔각인 비바돔에 두 군데가 튀어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그 두 군데는 탄성 러프를 이용해서 팩다운을 해주었습니다. 시원한 개방감이 포인트인 비바돔의 장점을 창을 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심실링이나 이런 부분은 흠잡을 곳 없이 깔끔합니다. 랜턴을 걸어줄 수 있는 곳이 천장에 한 군데, 문 쪽으로 해서 두 군데씩 총 다섯 군데가 있었습니다. 루프 플라이를 걸 수 있는 오링이 따로 되어 있었고요. 위로 올라가면 로프를 이용해서 당겨줄 수 있는 끈까지 있었습니다. 바람이 부는 날은 이걸 사용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. 카즈미 비바돈 플러스는 색상이 굉장히 예쁘게 나왔어요. 박스에 올리브 그린이라고 표시되어 있었는데 빛을 받을 때 색상과 빛을 받지 않을 때 색상이 약간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.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. 저는 카즈미 비바돈 플러스를 1박 2일 동안 사용하면서 단점보다는 장점을 더 많이 느낀 쉘터였었습니다. 단점이라고 콕 집어서 한 가지 얘기해야 한다면 제가 키가 워낙 작아서 마지막 꼭대기에 있는 후크를 두 개를 채 걸지 못하고 사용을 했거든요. 그리고 플라이도 씌우기가 쉽지 않고 만만치가 않더라고요. 저와 같이 키가 작은 여성분들은 이 텐트 피팅할 때는 굉장히
힘들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. 이번에는 플라이를 씌우지 않고 사용했어서 다음번에 플라이를 씌우고 캠핑을 하게 되는 그때 영상을 담아서 꼭 보여드리겠습니다. 제가 이번에는 1박 2일 동안 딱 한 번 사용했기 때문에 장점과 단점을 많이 느끼기에는 짧은 시간이었어서 일단은 전체적인 느낌이나 전체적인 그림에 대한 리뷰를 준비해봤습니다. 오늘 리뷰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는 캠핑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.